펜타톤을 일종의 이제 횡령을 하는 횡령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그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체 실소유주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다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이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정 여사가 이 다스에서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말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네. 김 여사가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고, 검찰이 이제 출입국 기록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. 아하.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형 거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의 이제 중대성 문제도 있지만 혐의를 대부분 이렇게